안녕하세요, 준학입니다. 오늘은 정말 몇년 만에 이제 고수가 되는 법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낚시는 입질, 그 다음에 훅셋, 파이팅, 랜딩 이렇게 4단계 프로세스로 이루어진다고 했었잖아요. 그 중에서 오늘은 이 훅셋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이 영상 보시고 나면 여러분들의 낚시 실력이 무조건 한 단계 이상 업그레이드 될 겁니다. 제가 이건 장담할게요. 이번 편은 이제 훅셋에 관한 설명인데, 훅셋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굉장히 많은 것을 사실 알아야 됩니다. 이번 영상을 찍게 된 이제 계기가 있어요. 우연히 풍산개 TV라는 그 유튜버님의 영상을 제가 보게 됐거든요. 근데 그 영상에서 보면 풍산개님이 악플에 굉장히 시달렸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그 낚시 영상 찍는 거 그거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열정만으로 그 여러분들 대리만족해 주는 그런 낚시 영상을 찍어 주시는 분인데 왜 그거 거기에 대고 악플을 여러분 달고 있어요. 제발 악플 좀 달지 마세요. 그런 열정을 여러분 응원을 해 주셔야죠. 어쨌든 이제 그 영상을 보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다섯 번인가 고기를 뭐 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봤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영상을 찍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 영상을 제가 보니까 훅셋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고기가 털린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훅셋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해야겠죠.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훅셋의 이제 정의에 대해서 먼저 그러면 알아봐야 되겠죠. 훅셋이란 무엇인가? 훅셋은 바늘을 고기의 입속에 정확하게 박아 넣는 행위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걸렸습니다. 이제 보통 고기를 걸고 나면 이게 털리는 원인에는 굉장히 사실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꽤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게 바로 훅셋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고기가 털리는 거거든요. 이제 풍산개님의 영상을 봤을 때 결론적으로 훅셋이 너무 약하게 돼가지고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던 거예요. 즉, 훅셋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얼마만큼의 힘을 가해서 낚싯바늘을 고기 입속에 넣는가, 박아 넣는가 하는 거거든요. 이 훅셋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훅셋이 이게 간단한 게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기를 일단 걸면은 거의 100%에 가깝게 털리지 않습니다. 절대 안 털려요, 진짜. 물론 이 털리지 않는 이유는 훅셋만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훅셋은 그첫 단추고 그만큼 중요한 거고 힘의 작용 반작용 그리고 이 훅셋의 어떤 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도 해야 되고 굉장히 많은 경험도 필요해요. 저라고 뭐안 털려봤겠어요? 옛날에 저도 많이 털려봤죠. 그런데 털리면서 왜 이게 털릴까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연구를 한 거예요. 수많은 논리와 경험을 쌓은 거죠.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실력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진짜 안 털려요. 절대 안 털려요, 웬만하면서는. 자, 먼저 여러분 여기 그림을 한번 봐보세요. 낚시꾼들이 사용하는 바늘은 보통 미늘이란 게 있어요. 근데 이 영상에서는 이제 미늘이 달린 바늘을 기준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 미늘까지 한번 박히면 웬만해선 잘 빠지진 않아요. 즉, 훅셋이란 것은 이 미늘 안쪽까지 고기의 살 속에 팍 박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미늘의 안쪽까지, 그러니까 깊숙이 고기의 살 속에 박히도록 하려면 대체 얼마만큼의 힘을 가해줘야지 되는가, 거기에 귀결되는 거거든요. 이 가해주는 힘의 결과치는 항상 미늘의 안쪽까지 깊숙이 박히도록 해야 되지만, 이게 왜 어렵냐면 낚시 상황이 매번 다르기 때문에 어떤 원리, 그러니까 힘의 작용 반작용 그리고 힘이 전달되는 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예전에 제가 한번 비거리를 엄청나게 내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낚싯대의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낚싯대 힘새, 그 버트대의 어떤 강한 탄성을 어떻게 초리대까지 제대로 연결시키는가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런 원리. 여기서도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는 원리입니다, 원리. 제가 어떤 영상에서도 항상 강조하는 거 기억나시죠? 낚시든 뭐든 어떤 분야든 간에
진짜 고수가 되려면요, 단순히 암기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원리를 완전히 이해해야지만 어떠한 상황에 맞닥뜨려도 유연하게 그냥 대처가 되거든요. 딱 보면 바로 압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어 뭐 베이트릴 이런 거 보잖아요. 딱 보기만 해도 이 스풀의 어떤 무게, 형태, 쉐입, 그 다음에 스트로크, 직경, 스풀의 어떤 쉘로우성, 그런 것만 봐도 이 스풀이 가지고 있는, 이 베이트릴이 가지고 있는 캐스트 어빌리티를 바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냥.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핸들을 한 바퀴 돌렸을 때 레벨 와인더가 대체 얼마만큼 움직이는가, 그에 따라서 드랙력의 어떤 성능 이런 것도 그냥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원리에 대해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자, 그래서 훅셋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훅셋을 하는 방법, 이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힘이 가해지는 원리, 그러니까 전달되는 원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먼저 이제 장비에 대한 이해를 좀 필요로 합니다. 자, 예를 들어 여기 두 개의 장비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볼게요. 하나는 릴의 드랙력이 1kg에 맞춰져 있고 하나는 릴의 드랙이 0.5kg에 맞춰져 있다고 한번 가정해볼게요. 그러면 1kg짜리 드랙에 맞춰놓은 장비는 0.5kg에 맞춰놓은 장비보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좀 더 0.5kg짜리 드랙이 약하기 때문에 힘을 가하는 순간 드랙이 좀 더 많이 풀리거든요. 때문에 내가 좀 더 강하게 훅셋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간 그 힘이 100% 다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쉽죠? 자, 여기에 만약에 낚싯대 특성이 다르다고 한번 가정해봅시다. 하나는 허리까지 부드럽게 휘어지는 레귤러대고 하나는 허리가 상대적으로 좀 더 단단한 페스탄 힘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레귤러대를 페스탄 대보다 좀 더 강하게 훅셋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달된 힘이 낚싯대 부드러운 힘새에서 먹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것도 이해되시죠? 제가 하는 이런 설명들은 사실 초보자분들은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제 영상들은 보면 은근히 고수들이 많이 보더라고요. 고수들은 분명히 공감하실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근데 여러분들이 비록 초보자를 할지라도 낚시를 하면서 뭔가 이상하다 싶을 때는 제 영상을 보면서 한번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세요. 경력이 쌓일수록 제가 하는 말을 다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언젠가는. 자,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만약에 하나의 낚싯대가 있는데 이 낚싯대는 좀 더 길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즉 똑같은 강도의 낚싯대인데 하나는 10피트대고 하나는 7피트대입니다. 자, 슬랙라인이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풍산개님이 했던 것처럼 한 손으로 훅셋을 한다. 한 손으로 그냥. 한 손만 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긴 낚싯대의 경우에는 짧은 데보다 더 강하게 훅셋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긴 낚싯대의 경우에는 같은 강도일 경우에 더 많은 힘새가 나오거든요. 아까 그 레귤러 때 설명한 것처럼 전달된 그 힘을 낚싯대 힘새에서 먹어버리거든요. 때문에 만약에 한 손으로 긴 낚싯대를 훅셋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사람한테는 더 많은 힘이 사람이 들어가게 돼요. 왜? 더 강하게 훅셋을 해줘야 되니까. 사람의 입장에선 더 강한 힘으로 훅셋을 해줘야 되니까 어떻겠습니까? 더 강한 힘이 들어가줘야 돼요. 때문에 이럴 때는 한 손으로 훅셋을 하는 게 아니고 한 손으로 버트대를 잡고 또 한 손으로는 리어 그립 쪽을 잡고 훅셋을 해주면 훨씬 더 적은 힘으로도 훅셋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루어 낚시에서는 좀 힘들 수 있겠지만 배에다가 리어 그립을 배에다 걸쳐놓고 버트대를 잡고 당기면 더 적은 힘으로 훅셋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방법들은 루어 낚시라면 타이밍이 느린 문제가 또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지금 힘의 전달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돌돔 같은 거 잡을 때, 그럴 때 제가 이 영상에서도 지금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훅셋을 해주면 더 적은 힘으로 훅셋을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적은 힘으로도 그러니까 강한 훅셋을 할 수 있다는 소리죠. 이게 한 손으로 긴 낚싯대를 가지고 훅셋하는 거는 시알이 좋은 고기를 여러 마리 잡을 때는요, 훅셋만으로도 상당히 피로도가 쌓입니다. 제가 짧은 데를 좋아하는 이유도 한 손으로 훅셋할 때는 더 적은 힘으로 훅셋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긴 노드를 훅셋할 때는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해서 훅셋을 하거나 또는 이 그림처럼 배를 지렛대 삼아서 훅셋하면 손에 무리가 덜 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신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일단 무조건 강하게 후셋을 하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겠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필요 이상으로 또 강하게 후셋을 하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 낚시꾼이 훅셋을 하는 순간에는요, 고기의 사이즈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필요 이상으로 강하게 훅셋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용하는 장비에 비해서 만약에 고기가 상당히 큰 경우가 얼마든지 생깁니다. 예를 들어 뭐 볼락대로 이렇게 볼락 낚시하다가도 큰 고기가 물린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그럴 때 고기가 상당히 큰 경우에는 훅셋을 하는 순간 바로 라인이 터져버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큰 고기의 경우에는 고기의 무게도 상당하고요, 고기의 부피로 인해 물의 저항이 상당해서 훅셋할 때 마치 바위에 걸린 듯한 그런 느낌을 주게 되거든요. 즉 강한 훅셋을 하게 되면 이 순간적인 힘의 반작용 때문에 라인의 장력 이상으로 힘이 걸리게 돼요. 그래서 훅셋하는 순간 동시에 라인이 그냥 터져버리는 그런 결과가 꽤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이번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제가 최근에 아주 큰 고기를 잡았어요. 입질이 들어온 순간에 이게 대물인 걸 제가 알았거든요. 입질이 세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순간 반사적으로 훅셋을 하려다가 제가 훅셋을 안 했어요. 근데 제가 몇 년 동안 낚시하면서 이 훅셋을 안 한 건 처음이에요. 정말 몇 년 동안 처음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나중에 진짜 힘들게 고기를 랜딩까지 했거든요. 했는데 해보고 제가 알게 된 거는, 입질이 들어온 순간 만약에 훅셋 했으면 바로 라인 터졌을 거예요, 진짜. 왜냐면 장비는 라이트한 장비였는데 고기는 큰 고기였거든요. 입질이 들어왔을 때 이게 만약에 그때 훅셋을 제가 했다면 진짜 100% 바로 터졌을 거예요. 그 정도로 작용 반작용의 그 순간적인 힘은 라인의 장력 이상으로 걸리거든요. 왜냐면 고기가 클수록 거의 뭐 바위 덩어리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세게 하는 거는 좋은 건 아니다. 때로는 바로 터져버릴 수가 있다, 라인이. 그런 것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또 거리에 따라서도 여러분 훅셋의 파워가 달라져야 돼요. 입질의 지점이 멀다면, 굉장히 먼 거리에서 입질이 들었다면 훅셋을 강하게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슬랙라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슬랙라인을 정말 잘 관리했다, 그렇게 팽팽하게 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라인에 슬릭이 생깁니다. 거리가 멀면 멀수록. 때문에 힘의 전달력이 확연히 떨어져요. 또 반대로 입질의 지점이 가깝다면, 즉 발 앞에서 물었다, 그러면요 힘의 전달력이 훨씬 좋아요. 왜냐면 라인 슬랙이 하나도 없거든. 바로 힘이 전달되거든요. 때문에 가까이에서 만약에 큰 고기가 물었다, 그걸 세게 훅셋하면 라인이 바로 터져버려요. 히트. 잘라면 채비를 살려야 되는 거잖아. 그게 더 중요하지. 히트. 히트. 그러니까 이 입질 지점의 거리에 따라서 훅셋의 파워를 조절해줘야 돼요. 또 낚시 바늘의 종류에 따라서도요, 훅셋의 힘이 달라져야 돼요. 만약에 두꺼운 바늘 쓰잖아요. 두꺼운 바늘. 튼튼하고 딱 두꺼운 걸 쓰면 같은 힘이 작용할 때 훅이 당연히 덜 깊이 박힙니다. 가느다란 훅 있죠. 가느다란 바늘. 당연한 얘기지만 가느다란 바늘이 똑같은 힘을 가했을 때 더 깊이 박혀요. 때문에 두꺼운 바늘 쓸 때는 더 강하게 훅셋을 해줘야 되고, 강하게 훅셋을 해주려면 그만큼 장비의 전체적인 장비의 헤비함도 똑같이 비례해서 증가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태클의 밸런스를 맞춰줘야 돼야 된다는 게 바로 이런 점이거든요. 이런 게 다 공통된 원리로 적용되는 거예요. 또 이런 상황도 있어요. 입질이 들어왔는데 만약에 슬랙라인을 정리하고 내가 훅셋을 했어. 그런데 순간적으로 고기가 내 쪽으로 탁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간적으로 내가 한가 동시에 내 쪽으로 고기가 왔어. 그럼 훅셋이 제대로 안 돼요. 당연하죠. 고기가 내 쪽으로 왔으니까. 그러면 이때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훅이 박히는 느낌이 제대로 안 들거든요. 이 느낌은 이제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여러분이 권투를 하다가 라이트 훅을 때렸는데 상대방의 이 앞면에 정확하게 꽂혔을 때 그 느낌 알죠? 근데 빗맞았을 때 느낌 알죠? 예를 들어 그런 느낌하고 비슷한 겁니다. 훅셋을 쳤는데 뭔가 팍 박히는 느낌이 안 들고 뭔가 헛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럴 때는 재빠르게 낚싯대 내리면서 슬랙라인 한 번 더 감아드리고 한 번 더 확실하게 훅셋을 막 쳐줘야 돼요.
자, 물론 이제 한번 박힌 느낌이 제대로 들면 더 이상 훅셋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훅이 한번 제대로 박힌 다음에는 계속해서 파이팅하면서 이게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훅셋 하는 건 또 안 좋아요. 하지만 만약에 훅셋이 제대로 안 됐다는 느낌이 들면 한 번 더 확실하게 훅셋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제가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얘기했는데 상황이 사실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아직도 다 얘기도 못했어요, 사실. 근데 너무 많아서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있죠. 어떤 원리, 힘의 전달력, 그 다음에 힘의 작용과 반작용 이런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 완전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훅셋을 굉장히 잘할 수 있어요. 결론은 이겁니다. 본인이 사용하는 그 장비하고 사용하는 그 라인 시스템, 그 다음에 바늘의 종류, 그 다음에 입질 지점의 뭐 거리 이런 거에 따라서 유연하게 적당한 힘으로 그 바늘에 있는 미늘 안쪽까지 확실히 박히도록 그런 감을 잡아서 훅셋을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일단 고기를 절대 털리지 않는 그 첫 번째 단추를 끼우는 거예요.